여보세요? 둘, 넘겨. 재수씨 바꿔. 오늘 3시간 만났는데 이거 이런 결과를 하려고 그랬어? 너 지금 술 먹고 전화하나? 행패 부리나? 지금 몇 시인 줄 알아? 1시 5분이야. 1시든 그거 뭐 중요해? 아, 넌, 나는 중요해. 너 술 먹고 해약하는 거지 지금 집에서. 술 먹고 해약하는 거지?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. 왜? 당신이라고 불러. 인터넷이고 어디고 뭐 내 친형 내 친동생도 열심히 씁니다. 야 너 같은 놈 둔 적 없어 동생. 한번 과시하고. 야 과시? 야 임마 내가 아까 얘기했지. 난 98년에 인수위원하고 시정계의 부위원장하고 결산검사한 사람이야. 상상시 다 알아. 그때 애들이 지금 국장 애들이 과장하던 애들이다. 그래 그놈들이 너 이름 안 돼도 너는 말이야 내가 전화하면 이러는 줄 알지? 여보세요? 나 이재민 진영인데 잘해 씨발놈들아 이런 줄 알지? 지금 맨날 그러더구만. 뭐 전화... 또라이. 넌 그러니까 또라이야. 너는 직원들이 보고하면 이렇게 안 하냐? 야 우리 형은 안 그럴 사람인데 어? 당신들이 보고를 잘못하니까 일 안 하지? 그 미친놈 또 전화했지? 일 하지? 너 잘났다. 너 중대 나왔냐? 너 아닌 게 닮았냐? 너 중대 나왔구나? 아닌 게처럼 나는요 말하는 재주가 없어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사람 속을 긁냐 그래. 어? 너 그래 심심하면 전화해 사람 속 긁지. 왜 뭐 속 끓여. 그럼 우리끼리 진짜 얘기를 해보자니까요. 형님 하지마. 하고 싶으면 지금 달려와 우리 집으로. 뭘 집에 달려와 쓸데없이. 그거 너 그치? 귀찮아 그랬잖아. 귀찮은 놈한테 왜 전화해? 얘기를 좀 하자니까요. 야 귀찮은 놈하고 뭘 얘기를 해? 너 그러고 전화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하려면 술을 안 처먹고 하고 그리고 전화하자마자 지금은 제정신이네요 이러면 너 상대가 기분 좋아? 뭐 아까보다는 아침에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할 때보다 훨씬 좋네요. 그래서 정상이라고 그래? 어 정상이지. 너가 인격장애야 자식아. 너가 피해망상증이야. 너 일 잘해봐. 너 인마 김대훈이 만나봐. 김대훈 기자 내가 뭐라 그러냐 그 남한테. 아 내 동생 도와달라고 그랬어. 아. 어? 그래서 김중기가 김대훈이 너 만나는 걸 미워했지? 아니요 전혀. 형님하고 그 김대훈 만나는 거 나 뭘지 알지도 못했는데. 뭐라고? 알지도 못했는데. 너 정보력 좋잖아. 내 사찰하고 있잖아. 너 그리고 그 여직원이 20살이라는 거 어디서 들었냐? 몰라. 뭐 여하튼 뭐 형님한테 맞았대요. 너 누가 너 들었어? 고발해가지고 형님 조사받으러 다녀. 너 순회파출소장이 이야기했지? 나 몰라요. 뭐 손에 받추세요. 그래 누가 제보했냐? 뭐 왜 내가 왜 형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? 그래 제보 받아 또 받아. 걔 20살 아니거든? 몰라. 너 마누라한테 들어봐. 오늘 다 얘기해줬어. 너 아는 게 뭐 있냐? 무슨 얘기해가지고 때리고 이런 건 잘한 건 아니야. 뭐라고? 때렸다고? 야 나가라고 밀었는데 고소했다. 너 아는 게 뭐 있냐? 너 순회에게 아는 게 뭐 있냐? 모르죠. 여보세요? 너는 세무사무실이 3월달에 중요한데 내한테 와가지고 휴일날 휴가 간 애가 와갖고 3월 결산 못하겠는데요. 그럼 넌 어떻게 하냐? 그래서 때렸어. 안 때렸다니까. 너 진짜 명예훼손이야. 너 진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래? 그냥 예를 들어 산 얘기. 예를 들다니. 금건 씨 예를 들어. 너 그럼 순회역에 그 누야대가 뭐야 내가 얘기해줄게. 거기는 저 동문회 회비 37만 있고 어? 돈 2천만 원에다가 500원씩 낸다 내가. 어, 이건 내는 사람이다. 내가 VIP 대우라고? 너 알고 얘기해라. 내가 국세 내러 갔는데 하루 지났다고 안 받아서 화이트로 지우고 받아라 그랬다? 그게 VIP 대우냐? 너 그러고 상식적으로 그 지부장이 지점장이 나한테 안 하고 성남시장이 한다고? 그래 그 지부장 잘라줄게. 지층이 항의가 왔어. 항의가 왔어? 내가 잘라줄게 그 지부장. 내가 저 그 지점장 성남시 저기 저 지부장한테 얘기해 잘라줄게. 그 부지점장한테 사과했다 며칠 전에. 그런 일 없다고. 너 참자 대면을 해봐. 너 갖고 있는 정보 가짜야. 내 하나만 물어보자 이 바보야. 내가 저기 인수위원을 철퇴하겠다고? 야 위원장한테 내가 니한테 보고하냐? 야 임마 내가 98년에 인수위원 했는데 인수위원을 철퇴하냐? 너 상식을 갖고 얘기해 이 술챈 놈아.
너는 법학 나왔느니 논리 하나도 모르는구나. 그러고 형님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. 야 인마 내가 답해야 될 거. 인수위원회 내가 너한테 보고하냐? 난 인수위원장조도 안 한다. 내가 네 앞에 절하면 보고하냐? 그러면 너 그만. 야 인마 그거부터 답을 해. 어머니한테. 어머니에게 그 답해. 야 인마 답해. 불사지른다. 십새끼.